안녕하세요. 용팔TV 용팔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CO2 이제 수직 용접을 할 건데요. 이제 지난편에 전압전류로 내가 이제 세팅을 했고, 그리고 자세도 보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할 게, 어제 수직도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랫바가 똑같습니다. 수직에서 비드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면 비드, 백비드,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지, 비드도 못 만드는 상황에서 백비드를 뭐 논한다?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꼭 보시면서 제가 그 수직 연습하시는 방법이랑 그리고 수직 위빙 방법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위빙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빙법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교나 학원 같은 데서 우리 연습할 때큰 판에다가 요거를 제가 이제 세워놓고 수직은 이제 비슷하게 연습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리 서큘로 그어놓고 해도, 알곤이랑 이런 거랑 조금 다르게, CO2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수직 같은 경우는, 건이 아래에서 위로 가다 보니까, 끓음이라든지 가스 때문에 위에 서필들이 금방 지워져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센터를 잡고 용접을 올라간다고 했을 때도, 좌우에 그 비드, 어디가 비드가 흘러내렸고 쌓였 거를, 용접을 끝난 후에 보면은 이미 늦잖아요. 내가 팔이 각도 잘못돼서 오른쪽으로 비드가 쭉 쌓였다. 아니, 왼쪽으로 비드가 쏠렸다. 가운데가 흘러내렸다. 가운데가 뭐 위로 너무 솟아 올랐다. 이런 것들을 용접을 끝난 다음에 그걸 보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연습할 땐 괜찮지만 시험 볼 때는 그런 거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연습을 했고 필렛으로 수직을 연습하는 거예요. 서필로나 이렇게 해서 평판을 쭉 갔을 때는 라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 비드가 얼마큼씩 퍼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드가 뭐 우측으로, 왼쪽으로, 직선으로 안 가고 옆으로 뭐 흘러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을 대놓고 수직 올리면은, 일단 저는 이제 직선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이걸 하면서 이득을 보는 거는, 내가 좌우를 다볼수 있기 때문에, 평판이 다르게 90도 꺾여 있잖아요? 좌우를 다볼수 있기 때문에, 내 비드가 가운데 센터 기준으로 여기서 얼마큼씩 나갔다, 위빙이 됐다, 운봉이 됐다, 이런 걸 확실하게 볼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위빙을 연습하실 때그 그냥 평판이나 맞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필렛으로 해놓고 비드 쌓기를 연습하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아래 보기 필렛 수평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에 제가 위빙 방법을 총 4가지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정말 4가지 다 유용한 방법이고, 그리고 정말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연습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처음에 백비드 낼 때도 이 위빙을 쓰고,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비드도 요것도 같이 하셔도 돼요. 세컨비드도 마찬가지고, 그냥 역 반달 C형.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아래 반달 모양으로, C형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이 수직 용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밑 중력 때문에 밑으로 비드가 흘러내리는 거에 중점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쪽 끝단에 머물러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카운트를 하세요. 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가운데는 최대한 그냥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끝에 머물어주는 시간을 주고 가운데서는 지나갔다가 멈췄다가 지나갔다가 멈췄다가 지나갔다가 멈췄다가 지나갔다가 멈췄다가 이 처음부터 이렇게 중간에 멈췄다 지나가고 멈췄다 지나가고 이게 이제 카운터가 좀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뭐 쉽진 않아요. 이 방법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보완한 게 기다리는 시간 없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그냥 살짝 내려와서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서 올라갔다가, 돌아서 올라갔다가, 돌아서 올라갔다가, 돌아서 올라갔다가, 돌아서 올라갔다가, 돌아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돌아 나온 시간 동안 여기서 아까는 머물렀다 지나갔는데, 돌아 나오는 시간 때문에 보통 이제 쉬지 않고 그냥 그 속도 그대로 이렇게 좀 많이 갈 수가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면 비드에서 쓸 수가 없어요. 이제 파이널 마지막 비드 그리고 이런 필렛 용접할 때라는 현장에서 좀 많이 쓰는 거는
위빙을 위로 가는 거죠. 아까는 아랫반달이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윗반달,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윗반달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아까 그 두 번째 비디오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동그랗게 말다 보면은 이제 뭐 노즐도 옆에 뭐 걸리고, 돌리는 것 때문에 또 그거 신경 쓰시다가, 또 제대로 된 그 용접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요런 게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사각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위빙을 간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요 부분에서 원래는 다 이제 쉬어 가야 되는, 끝부분에서는 쉬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런 식으로 가면은 요 끝에서 이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빨리 지나갔다가 올라갔다, 빨리 지나갔다 올라갔다 하면서도 충분히 흘러내리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지나가는 이제 속도도 이제 마음속으로 카운트가 아니라, 분명히 나중에 몸이 익으시면은 다 거의 다 요런 방식으로 이제 쓰실 거예요. 이제 그때는 마음속으로 뭐 내가 카운트를 세지도 않지만, 처음에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몸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식으로 쓰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제가 방법으로 이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방법으로 유효하면 해볼 거고요. 버스가 여기가 지금 흔들거려가지고 살짝 여기 좀 흔들렸네요. 그리고 세 번째 윗반달 동작을 해볼 거고요. 디귿자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용접 쭉 한번 해봤고요. 비드 첫 번째 반달 C형 아래로, 그리고 이게 끝에 한 바퀴 돌아가는 비드, 그리고 반대쪽이 위로 반달, 마지막이 이제 리을자. 이 용접하는 거에 따라서 비드라든지 그런 거 위빙 방법에 따라서 전압대도 조금씩 달라요. 비드가 겹쳐서 가냐, 그냥 가로질러 가냐, 촘촘하게 가냐, 이제 뭐 넓게 가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이런 모든 그 위빙법들을 연습하시면서 본인만의 전압과 전류,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예전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이 이쪽으로 잘 올라가냐, 그러면서 그거에 따른 내 위빙법. 이 상태에서 제일 좋은 거는 토치가 같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현실적 쉽지 않고 토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도, 우리 뭐 시계에서 이제
알곤 TIG 응급할 때 세라믹이 굴리는 거냐, 아니면 비비규로 해서 텅스텐을 뭐 비비서 옆으로 넓히는 거냐, 약간 고차이긴 한데, 그것도 너무 이게 윙이 헤드만 돌아가 버리면은 또 끝쪽에서 언더컷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뭐 헤드만 살짝씩 움직이시더라도 충분히 뭐 이쁜 피드랑 그리고 좀 충분한 용접성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